네, 현재 개표 현황 3인 3색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서울입니다. 개표 42.1% 진행됐습니다. 1위는 문재인 후보 42.2%.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. 개표는 60.3% 이뤄졌습니다. 1위는 문재인 후보 40.7%입니다. 네, 이어서 살펴볼 곳은 인천입니다. 개표는 35.9%가 진행됐습니다. 역시 이곳도 1위는 문재인 후보가 40.8%입니다. 다음은 부산입니다. 개표는 54.2% 이뤄졌습니다. 문재인 후보 1위 37.6%, 2위 홍준표 후보,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. 이어서 울산 보시겠습니다. 이곳의 개표율 52.4%, 선두는 문재인 후보입니다. 36.1%. 이번엔 경남입니다. 개표율 63.9%, 1위 홍준표 후보 39.3%, 2위 문재인 후보,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. 다음은 대구 보시겠습니다. 개표가 66.8% 진행됐습니다. 이곳은 홍준표 후보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. 47.2%. 이번엔 경북입니다. 개표 77.1% 이뤄졌습니다. 1위 홍준표 후보 52%, 2위 문재인 후보,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. 이어서 광주입니다. 개표는 40%가 진행됐습니다. 1위는 문재인 후보 59.3%. 이번엔 전남입니다. 개표 69% 이뤄졌습니다. 1위는 문재인 후보 58.9%, 2위 안철수 후보, 3위는 심상정 후보입니다. 다음으로 볼 곳은 전북입니다. 개표가 70.5%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64.4%로 선두입니다. 다음은 대전입니다. 개표는 39.1% 이뤄졌습니다. 1위 문재인 후보 44.7%, 2위 안철수 후보, 3위는 홍준표 후보입니다. 이어서 개표가 69.3% 진행된 충남 세종입니다. 이곳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38.4%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은 충북입니다. 개표 78.9% 이뤄졌습니다. 1위 문재인 후보 37.2%, 2위 홍준표 후보,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. 이어서 강원입니다. 개표율은 69.4%, 1위는 문재인 후보 33.8%인 가운데 2위 홍준표, 3위 안철수 후보입니다. 이번엔 제주입니다. 개표 60.9% 이뤄졌습니다. 1위는 문재인 후보 44.3%, 2위 안철수 후보, 3위는 홍준표 후보입니다. 네, 이어서 전국 개표율입니다. 58.3%의 개표가 진행됐습니다. 선두는 문재인 후보 39.6%, 이어서 홍준표 후보, 그리고 안철수 후보입니다.